이름 불러볼까요? 한나 예뻐해 주세요. 네. 점프만 못해. 훨씬 낫다, 그죠? 예뻐해 주세요. 좋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. 자, 이 친구가 입마개를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뭘 예측해야죠? 예상해야죠? 관심이 조금 떨어져. 네. 저 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낮아졌나 보다. 그러니까 입마개에서 건드는가 보다. 그지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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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보호자님 줄 잡으세요. 줄 잡으시고, 우리 저 동생분하고 저 캔넬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보세요. 네. 잘하고 있어요. 좋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이름 좀 불러볼까요? 한달. 한달. 좋죠? 한달. 괜찮아요? 네, 예뻐도 해주시고, 토닥여주시고. 요 정도 속도 아주 좋아요. 네, 말 살짝살짝 걸어줄게요. 한달. 오케이, 딱 좋아요. 그 정도? 딱 좋아요. 자, 걸으면서 가까워져요. 걸으면서 가보죠. 네, 잘했어. 여기서 토닥여 주세요. 괜찮아. 네, 괜찮아. 괜찮아. 예, 예뻐해 주세요. 예쁘다. 예. 사실 지금 하는 행동으로만 딱 봤을 때는 네. 공포스러운 개의 모습은 없어요. 예. 그 예전에 며칠 전에 집에서 봤을 때하고는 다르게 공포스러운 모습은 아예 없고 그냥 액션이 너무 강한 친구, 흥분하고 활동적인 애들, 훈련사들은 이런 걸 보고 가능성이 충분하다, 좋아질 수 있다, 이게 괜찮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얼마 아니지만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여겨져서 그렇다니까요. 이 반려견 교육이 하면 돼요. 예. 근데 걱정되는 건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갖춰놓은 곳이 아니니까 우리 보호자님이 사는 곳 장소가 네네. 현실이잖아요. 갑자기 사람 나타나지, 개 나타나지.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친구가 있다? 오빠 보호자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. 잘해보세요. 할수 있어요. 저는 이제 충분히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. 후회는 해도 돼요? 나중에는 어쩌다 한 번씩 하면. 어쩌다 한 번씩. 귀가 후회만 감겨져요. 귀가 후회, 안녕, 한다리, 누나 왔네. 귀가 들려.